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미국 글로벌 증시와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죠. 전망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뭐 화요일 날 뭐 고용 지표도 발표되고 일자리 수는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네. 4월 1일 발표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루 전 목요일 이달 말이 되겠네요. 미국 근원 PCE 물가, 뭐 소비 지출 물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준의 통화 긴축의 기준선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네,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중요한 게 지금 차기 연준 회의가 5월 4일로 예정돼 있는데, 예. 3일에서 4일인데, 네, 4일이면 4일로 보시면 되죠. 그 5월 4일 정책 회의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고용 지표거든요. 네. 5월 7일 날 이제 4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요도가 뭐 평상시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이든 아니면은 뭐 그대로 스테이를 하던 기준으로 삼을 만하겠네요. 네, 어쨌든 물가는 지금 뭐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0.4에서 0.6% 포인트 정도 오를 걸로 이제 보이는데, 예. 근원 물가는 한 5.6%로 지금 뭐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연준이 통화 정책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물가가 이 정도 물가가 더 오르면 긴축을 계속하겠다. 그 기준선이 2%거든요. 아, 2%. 네. 근데 뭐 2월 달 근원 PCE 물가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발표되는 지표가 한 5.6에서 7까지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많이 기준보다 높지도 않네요.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파월이 지난주에 뭐 그 연설을 할 때 cautiously 그냥 신중하게라는 표현을 완전히 없애고 아주 빠르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금리 인상을 아주 빠르게 할 거다라는 쪽에 부합되는 물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럼 5월 4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하면 빅스텝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빅스텝이 지금 뭐 대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느덧 대세가 됐는데, 뭐, 미국 아이비들의 뭐, 지금 예상치도, 지금 뭐 2.5% 연말까지. 예.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 연말 금리도 2.5%. 앞으로 회의가 6번 남았는데 2.5%면 적어도 그 중에 두 번은 50bp, 예. 0.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는 이제 계산인데요. 물론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런 그 지표는 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좀 녹록치 않다. 그리고 지금 2월 물가지 않습니까? 네. 2월 24일 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3월 물가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네, 크네요. 뭐 곡물 가격도 더 오르고 뭐 예. 유가는 말할 것도 없고 유가는 뭐 100불 위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11불 아닙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일단 첫 단추를 50BP를 인상할 수는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6월에도 뭐 50BP 가능성 나오던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올해 전체적으로 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예. 가령 뭐 94년에서 95년 그 당시에 그린스펀 의장이 의장을 할 때인데 그때는 인플레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네. 그럴 때도 300bp 올렸습니다. 아, 인플레가 네. 올 것이라는 예상만 갖고 우려만 갖고 1년에 94년에 300bp를 올렸는데 지금은 인플레가 왔거든요. 굉장히 강한 어떤 인플레가 왔는데 여기서 연준이 조금 주저하는 여전히 이제 도비시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초반에는 좀 속도를 내고 그리고 시장이 혹은 경제가 이런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을 이겨내는지 지금 잘 이겨내고 있거든요. 의외로 예. 증시가 씩씩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겨낼 정도면 소위 뭐 패드 푸드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약간 그 돌봄, 케어는 뭐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뭐 연준이 처음에는 좀 속도를 내겠지만 시장의 반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경기 둔화가 이제 침체냐, 소위 네. 리세션이냐, 아니면 그냥 뭐 조금 둔화되는 거냐, 요거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침체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네. 말씀하신 그 장단기 금리 차도 뭐 선행성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경기를 잘 예측합니다. 문제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다음에 거의 90% 이상으로 경기 침체가 왔는데 실제 경기 침체가 한 3개월에서 한 3년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역전된 다음에 뭐 바로 한한 분기 있다가 침체가 온 적도 있지만 뭐한 2, 3년 있다가 온 적도 아, 그럼 뭐 많다라는 거죠. 정답은 없다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이유, 왜 축소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 장기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건강한 요인이냐, 경기 확장에 따른 뭐 정상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공급 차질로 인한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요인이냐, 공급적 인플레이션 요인이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은 유가가 일단 뭐 조금 안정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계속 극단적인 뭐 150불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만 아니라면, 결국 산수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기 금리가 그렇게 아주 내려올 수는 없지만 결국 굉장히 그 장단기 금리가 붙은 상태에서 조금 올해의 전체적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조금 아주 좁은 어떤 스프레드를 보이면서 차이를 예. 보이면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할 거다. 가령 뭐 3개월 전에 연준이 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4.0으로 봤거든요. 불과 12월, 작년 12월에. 근데 이번에 3월 16일 날 FOMC에서 2.8로 내렸지 않습니까? 네, 벌써 1%포인트나 넘게 하고 그랬네요. 그런 쪽,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과격하게 앞으로 저기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지는 않겠지만 0. 뭐 1%포인트, 2%포인트 이런 정도로 하향 수정되면 경기는 생각보다는 조금 올해 네. 약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정도로 투자자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약하게 진행되는 정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유가의 흐름이 정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큰데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유가는 뭐 저는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뭐한 3월에서 4월이 피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유가가 하반기로 가면서 한 70불대로 평균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5불 이하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우크라이나 땅의 총성이 멈춰도 서방의 미국의 소련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멈추기는 어렵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계속 제재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기름 한 300만 배럴 정도 내외의 이런 공급 차질은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이런 또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이 증산돼도 러시아의 공급 차질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고 네. 또 경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럭저럭 괜찮으면 원유 수요가, 휘발유 수요가 조금 적게 줄겠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4분기 올해 한 연말 정도는 한 70불대로 낮아지긴 하겠지만 올해 전체적인 평균 유가는 한 80불대, 배럴당 한 80달러대에서 비교적 작년보다는 30% 정도 높은 그러한 유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평균은 뭐 연말에는 70달러대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80달러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자, 증시는 이런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나 물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것으로는 좀 랠리를 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증시가 상당히 씩씩하죠. 어느 정도 뭐 지금 6번, 뭐 7번 금리 인상은 뭐올 테면 와봐라 라는 네. 정도이고요. 오히려 전쟁 이후에는 지금 10%뭐 S&P도 올랐고 세계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요 정도의 경기 톤이라면 올해 증시는 뭐 침체는 아닐 거다. 네, 박스권에서 유지될 거고 이런 정도면 조금 공격적인 투자는 뭐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방어적인 어떤 전략 하에서 종목별 공략은 가능한 게 아닌가. 그리고 예년보다는 훨씬 더 증시의 변동성이 크겠죠. 사실 네.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이벤트에 따라서 증시가 뭐 춤을 추는 그런 장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현 상황이면 종목별로 공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조금 밸류 그리고 배당 그리고 조금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올해 계속 특히 상반기에는 조금 유효할 것 같고요. 뭐 추세를 타고 매매하기에는 거시 여건이나 금융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를 존중하는 기업,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 그다음에 실적을 어쨌든 분기마다 내줄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그래도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